안녕하세요. 스테고얀입니다. 오늘은 C2C 기법으로요. 하트 모티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제가 하트 모양을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오늘은 요렇게 요한 모티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헤라울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은 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5호바늘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슬을 6개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만들었으면요.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지금 1, 2, 3. 세 번째 사슬 반코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 하시면 여기 사슬 3개까지 해서 총 4개의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진 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 사슬 6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자, 6개 만드셨으면 또 1, 2, 3.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셨으면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으시잖아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이쪽 사슬 코 여기 이 사이 여기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 아이고. 여기 구멍에 빼뜨기 하셨으면요. 사슬 3개 하고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요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3개를 해줍니다. 요렇게 하면 요런 모양이 나왔죠? 자, 요건요. 여기서부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 이 방향, 이쪽 방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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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를 뜨는 거여 가지고요. 지금 요 모서리 이쪽 모서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모서리 부분은 항상 모서리가 아니죠. 여기 면 부분 끝부분은 항상 사슬을 6개를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슬을 6개. 자, 6개 하셨으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자,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양 나오셨으면 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 사슬 여기 구멍 하나 있죠? 이쪽 구멍에 빼뜨기 하시고 사슬 3개.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둘, 셋. 자, 3개. 자, 그 다음은 뭐 돌리고 말고 돌리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쪽 빼뜨기 사슬 3개. 그다음에 이쪽 구멍에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1 2 3 4 5 6. 자, 6개. 자,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 되셨으면요.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이쪽에 빼뜨기. 그 다음 사슬 한길긴뜨기 3개. 자, 그 다음 요쪽
밑쪽에 빼뜨기, 한길긴뜨기, 3개. 자, 그 다음 이쪽에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그러면 바탕 색상 한 번, 그리고 하트 색상 세 개, 그 다음에 바탕 색상 하나예요. 자,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1, 2, 3. 자,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자, 바탕 색상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요쪽에 빼뜨기를 할 건데요. 자, 바탕 색상을 빼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트 색상을 빼뜨기를 할 거예요. 자, 하트 색상을 여기에 끼워서 요쪽으로 빼뜨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요 바탕 색상은 그대로 놔둡니다. 하트 색상이 세 개 했었죠? 그러면 세 개를 할게요. 하트 색상 세 개. 자, 하트 색상을 세 개를 떴습니다. 그러면은 요쪽에 또 바탕 색상을 떠야 되는데, 지금 바탕 색상 실이 이미 하나 걸려 있잖아요.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실을 하나 안쪽에서 꺼내서, 자, 지금 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안쪽에서 실을 꺼내서요, 이 실로 바탕 실을 빼뜨기를 해서 이쪽은 바탕실을 뜰게요. 자, 여기까지 떴습니다. 바탕, 하트실, 그 다음에 바탕실 한번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 거라서요, 바탕실 두 번에, 하트실 세 번에, 바탕실 한 번이에요. 자, 바탕실 두 번. 여기 끝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 여섯 개 하시고요.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자, 해서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자, 바탕실 한 번 더 할게요. 하셨으면 이번에는 하트실을 이쪽에서 빼뜨기를 해서 하트실 세 번이었습니다. 하트실 세 번 다 하셨으면 마지막은 여기에 이쪽에 걸려있는 바탕실로 빼뜨기, 그 다음에 3. 그래서 여기까지 다 떴어요. 자,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왔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네, 하트 네 개, 그 다음에 바탕 두 개예요. 자, 떠볼게요. 1, 2, 3, 4, 5, 6, 6 코. 세 번째 사슬에 한 길긴뜨기. 자,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 얘를 요렇게 뒤집어서 이쪽에, 아이고 얘 아니다, 하트실로 들어갈 거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요 하트실을 땡겨와서요. 자, 빼뜨기를 하시고. 자, 하트실 4번이에요. 이번에는 4번을 할게요. 자, 네 번 다 왔고요. 이쪽에 걸려 있는 바탕실로 바탕 두 번을 뜰게요. 두 번까지 떴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자, 하나, 바탕 하나, 그 다음에 하트 네 개, 바탕 두 개. 자,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줄여서 올라갈 건데요. 자, 줄여서 바탕 두 개, 하트 세 개, 바탕 하나. 자, 이제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줄일 때는요, 요거를 여기서 바로 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를, 자,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얘를 뒤집을게요. 자, 뒤집어서, 자,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할게요. 하나, 그 옆에도 빼뜨기.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항상 빼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아예 빼뜨기. 자, 빼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사슬 세 개, 아까 원래 뜨던 것처럼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이제 자, 빼뜨기를 해서 건너와서 떴습니다. 자, 바탕 두 번이니까요.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떴습니다. 바탕 두 번 뜬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하트 색상이에요. 하트 색상. 실 끌어와서 이쪽에서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한 길긴뜨기. 자, 하트 색상 세 번 할게요. 자, 하트 색상 3번 했고요. 자, 이제 실이 난리가 났네요. 여기가, 아이고. 자, 이제 바탕 색상. 바탕 색상 하나 데리고 와서 빼뜨기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여기에. 자, 여기까지 해서
바탕 두 번, 하트 세 번, 네, 바탕 한 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늘어날 게 아니라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가지고요. 자, 벌써 늘어나진 않지만 여기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얘를 뒤집어서 갈 건데요. 한번,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요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은 하나, 바탕 두 개, 하트 두 개, 바탕 하나거든요. 자, 제가 빼뜨기를 여기서 했으면 얘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빼뜨기로 여기까지 또갈 거예요. 자,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하고 마지막 여기 사슬에 빼뜨기. 자, 여기에 똑같이 이제 바탕 하나 떠줄게요. 자, 실이. 실이 조금 엉켜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는 그렇게 큰 모티브가 아니라서, 그냥 쭉 밀고 나갈 거예요. 자, 지금, 몇번 하기로 했었죠? 자, 두번 하기로 했었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에 걸려있는 하트 실을 이쪽 뒤로 넘겨주면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쪽에서 빼뜨기를 해요. 자, 같이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이 사슬이랑 여기 하트 실이랑 같이 하나, 둘, 셋, 네. 같이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하트 실이 요 위로 같이 올라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엔 하트 실로 두번 할게요. 하트 두 번. 이제 이쪽에 걸려 있는 바탕 실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빼뜨기 하고 끝. 많이 했죠? 지금 1, 2, 3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기 바탕 하나, 두 개, 그다음에 하나, 바탕 하나. 바탕 하나, 하트 두 개, 바탕 하나. 자, 빼뜨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얘를 요렇게 돌려서. 자, 여기서 빼뜨기, 또 빼뜨기, 또 빼뜨기.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자, 사슬 세 개. 자, 요쪽에 한길긴뜨기. 하트실 잡고, 하트실로 이쪽에 빼뜨기. 한번 더. 자, 바탕실. 여기에 걸린 바탕실로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고 이쪽에 빼뜨기 하면 이제 하트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 하트, 그다음에 바탕 하나.
요렇게 해서 했으니까 뒤집어서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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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 빼뜨기 하고 자 바탕 하나 하트 하나 자 하트 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고 잘라줄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했고, 이쪽에 이쪽 바탕실로 자, 이제 다 만들었죠? 하트실은 자를게요. 자 이제 여기 끝에만 남았는데 세 개 남았어요. 바탕실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자 끝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 반대편에 있는 이 바탕실은 그냥 잘라줄게요. 얘 때문에 계속 실이 엉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잘랐고 자 지금 걸려있는 실로 할 건데요. 뒤집어서요.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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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사슬로 왔습니다. 여기 빼뜨기 해서 이걸 또 뒤집어서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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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이쪽에서 빼뜨기 하고 자 사슬 하나 만들어서 매듭 만들어주고요 실을 잘라줄게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제가 조만간 이 C2C로 커다란 대작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네, 여기까지 스테고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